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으며 걷다가 위를 보니 나뭇가지가 많이 앙상해졌더라고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오를 산으로 운장산을 선택했습니다. 1126m의 운장대와 근처 1120m 칠성대를 올랐는데요. 멋진 뷰와 함께 화려한 단풍들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운장대 같이 오르며 절정의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 앞에 버스들이 휴게소에 보이는 걸 보니 등산의 계절이 왔네요.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초이스. 오르기 전부터 오색 단풍들로 기대가 커지는데요. 설레임을 안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1000m급 이상이고 난이도 중상이란 정보에 힘들 각오하고 출발. 우수수 흩날리는 낙엽이 더욱 화려한 가을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로프 구간을 오르자 첫 번째로 멋진 경치를 선사해주는 운장산. 바위 틈 사이에 돌 하나 얹혀놓고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과 짙어가는 가을색에 같이 물들어갑니다. 운장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려면 까마득한데요. 걸음을 서둘러봅니다. 파란 하늘의 구름 한 점도 가을 풍경화에 한 점 거들었네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멋진 뷰가 기다립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오를 땐 힘들었는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다 멋진 길이었네요. 오를수록 가을 바람이 더 시원해져 땀을 금방 식혀줍니다. 잠시 걸음을 천천히 하며 가을 풍경을 담아봅니다. 15분가량 급경사 구간을 오릅니다. 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중상이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운장산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운장산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높이 1126m 위 산이다. 1시간 15분 만에 운장산 서봉 도착. 호남지방 노령산맥 중 제일 높은 산으로 과거에는 주줄산, 주출산, 주화산 등으로 불렸다. 북두칠성의 일곱 성군이 지난 운장산에 내려와 산의 암자에서 공부하던 성비들을 일깨워 주고 갔다는 칠성대. 칠성대는 운장대 갔다가 하산할 때 들리려고요. 앙상한 나무들을 보니 가을이 떠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절정과 하락은 공존하기 마련이잖아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며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언제였었나 떠올려보게 됩니다. 정상 600m 전 갑자기 급경사 계단 내리막길. 다시 올라야 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주변 풍경이 그만큼 보상해줍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성공은 고난과 시련의 포장지로 싸서 준다는 말이 생각나는 구간입니다. 올가을 마지막 단풍이라 생각하니 자꾸 사방을 둘러보며 가을아 가지마라 하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억새와 파란 하늘에 곱게 물든 단풍을 보니 제 마음에도 갈색 물감 한 방울 떨어져 번져가는 느낌입니다. 1시간 42분 만에 정상인 운장대 도착. 어떤 파노라마 뷰를 보여줄까 기대하며 정상에 올라봅니다. 운장대 정상 풍경 감상해보시죠.
늦가을 추워진 날씨에 집에서 부대찌개 싸왔어요. 따끈한 찌개에 밥 먹으니까 한결 피로가 풀리는데요. 30여 분 쉬다가 하산길의 칠성대로 향합니다. 황량한 느낌의 풍경들, 분명 지나왔던 길인데 분위기가 다른데요. 칠성대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운전대에서 20분 만에 높이 1120m 칠성대 도착. 운장대보다 칠성대 정상 풍경이 더 멋있다고 하더니 둘이 미세하게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총 4시간 10분 화산길에 좀 헤매기도 하고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강렬한 가을을 보여준 운장산, 떠나는 가을이 야속할 따름입니다.